오늘 이슈는 국산품 반등, 미중 무역 전쟁 자발적 학입니다. 불매운동으로 외면받는 일본 제품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 바로 국산 제품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검색 추이를 봤더니 일본산 인기 8가지 제품 모두 검색 횟수가 크게 줄고 일부 국내 제품에 대한 관심은 급증했는데요. 특히 한 문구류는 일주일 만에 매출이 553.7%나 급상승했어요. 또 배우 이나영 씨, 유니클로의 모델이었는데 국내 브랜드인 탑10의 모델로 발탁되면서 눈길을 끌었었죠. 유니클로의 대체제로 주목받은 만큼 이 업계 매출 역시 쭉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스파 브랜드에 비해서 낮은 인지도와 적은 매장수로 접근성이 떨어졌지만요, 이번 기회에 떠오른 건데요. 반면 일본 제품으로 오해받는 기업들은 일본 브랜드가 아니라는 긴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사이트인 노노제피는 바로 알기 페이지를 추가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국산 기업 제품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빛보지 못했던 국산 제품들, 이번 기회에 그 매력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무역 관세를 두고 또 한 판 붙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건데요. 그동안 미중 무역 전쟁 과정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미국의 농장지대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주요 표밭이거든요. 중국 정부가 대두를 비롯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줄이자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렸습니다. 이후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추가 관세 부과 보류와 농산물 수입 확대를 합의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달 상하이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마저 성과 없이 마무리되니까 트럼프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 이렇게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보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 중단하겠다라는 요구까지 하게 된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제대로 맞붙은 상황인데요, 과연 두 국가의 양보 없는 치킨 게임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두근거리는 여행길, 드디어 비행기가 떴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나 돌아갈래! 최근에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스스로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자발적 하기가 하루 한 건 이상이나 발생했습니다. 물론 공황장애나 폐소공포증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다, 혹은 가족의 사망 같은 일이다, 이러면 정말 불가피하겠죠. 하지만 술을 많이 마셔서 비행이 어렵다, 혹은 물건을 잃어버렸다, 또 일정을 변경하고 싶다거나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애매한 사유도 되게 많습니다. 승객 한 사람이 내릴 때마다 보안점검 같은 후속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행기 출발 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이 늦어지는데요. 내리는 승객이 화물칸에 막힌 수화물도 찾아야 되고, 또 모든 승객들을 내리게 한 뒤에 항공기 안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탑승 후에 다시 내려달라는 승객한테는 관객 기관의 조사를 받고 비행기 출발이 1시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특별히 불법적인 부분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내리는 승객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 말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개정안은 비행기에서 내릴 이유를 증명을 못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 공황장애다, 폐소공포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간에 내렸으면서 수차례 해외여행을 했던 의심스러운 승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비행 전에는 일정 조율도 좀 미리미리 해두시고 간단하게 건강점검도 받아보시면 좋겠죠. 아, 오늘 정말 덥습니다. 근데 내일은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태풍 피해 없게 대비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주변 친구들한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 또 어린 동생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좀 시청자 층을 늘려봐요. 여러분 안녕!